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술재즈에서 기획 담당을 맡고 있는 조성민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와주신 많은 분들이 그 플라스틱 업계에 이제 친환경 패키징을 하기 위한 뭐 기술 동향이라든지 그런 여러한 고민들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시각을 바꿔서 우리 재즈 업계에서 이제 친환경 패키징 소재로서 종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한솔재즈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한솔재즈는 재즈그룹 기준 2조 원의 매출 규모를 가진 국내 1위 종합 재즈기업입니다. 잡지 서적과 같은 각종 전보전단용 인쇄매체 제작에 사용되는 인쇄용지, 종이박스 및 식품, 공산품의 포장지에 사용되는 패키징용지, 그리고 특정 산업과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한 기능을 가진 특수용지, 그리고 영수증 라벨과 같은 용도로 열에 의해 발색이 되는 감열지까지 저희는 다양한 종이 소재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략히 포장재 폐기물의 발생 현황과 이에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소비 패턴의 변화로 1인 가구의 증가와 대형 마트 및 편의점 구매가 늘어나면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 포장재 폐기물 발생량이 2019년 기준 107만 8천 톤으로 매년 약 5%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15%까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4R 관점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잘 아시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환경 이슈 속에서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종이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친환경 움직임에 따라서 친환경 소재로서의 종이가 최근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종이가 왜 친환경적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탄소 중립과 자원순환 측면에서 종이의 친환경성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이는 지구의 탄소 순환에 기여합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종이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나무는 원시림이 아닌 인공조림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즉 무분별한 벌채로 원시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가꾸어진 인공조림지에서 재배된 나무를 사용하고 있고 종이 생산에 필요한 나무는 충분한 크기로 성장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공조림지에서는 실제 연간 펄프 수요량의 몇 배수에 달하는 산림을 재배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보증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인증, 즉 FSC 인증이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FSC 인증은 잘 관리된 인공조림지에서 목재가 공급되고 이를 통해 종이가 생산되었음을 입증합니다. 하지만 오른쪽 도표와 같이 나무는 노령화될수록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인공조림지에서 순환 경작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배 관리되는 산림은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극대화하여 지구의 탄소 순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이는 재활용성이 매우 우수한 자원입니다. 왼쪽 제지회사의 폐지 재활용 공정을 보시면 폐지는 제지회사에 공급되어 물에 섞어 슬러리 형태로 만드는 헬이, 이물질을 제거하는 정선, 폐지에 부착된 잉크를 제거하는 탈묵 공정을 거쳐 종이로 재활용되는데 폐지는 특수 설비 없이도 80% 이상이 섬유질로 회수될 만큼 우수한 원료이며 구매가도 펄프 대비 높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까지 매우 우수한 자원입니다. 또한 정선 공정에서 제거된 이물질을 소각하여 발생하는 스팀은 재지 공정에서 건조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폐기물 감축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종이는 수거, 운반, 압축 등 재활용 전 과정에 걸쳐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킬로그램당 8원 수준에 불과해서 EPR 제도의 편입이 없이도 순환 경제가 작용하는 우수한 순환 자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징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범용 플라스틱과의 비교를 통해 종이의 장단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종이는 생분해성 측면에서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5개월 내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입니다. 재활용성 관점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내의 높은 분리수거율과 함께 수거된 폐지 내 일부 이물질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원료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물계에서 유래된 종이는 해양 유출 및 소각시 플라스틱 대비 환경 부하가 거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생분해성의 특징을 지닌 소재는 플라스틱 대비 일부 물성 열의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패키징 소재로 이용되기 위해 요구되는 물성인 강도와 배리어성, 성형성 측면에서는 플라스틱 대비 상대적으로 여리하기에 현재는 내용물의 단순 보호 측면에서 그 용도가 한정적입니다. 높은 재활용성과 생분해성 특성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 소재인 종이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이가 가지고 있는 물성 여리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이의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국내 신제품 사례를 통해서 소재가 보유한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고 있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플라스틱 연포장을 대체하는 사례로 당사에서 개발한 고차단성 패키징 소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식음료 및 향기 보존이 중요한 내용물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호일이나 플라스틱 필름 소재 등을 다층 포장하여 배리어성을 부여했었습니다. 하지만 한솔 재지에서 개발한 프로테고는 종이 자체의 수성 코팅을 통한 고차단성을 부여해서 포장재의 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배리어성을 구현하기 위해 종이 구조를 최적화하였고 수성 코팅 물질 배합 기술을 통해 산소, 수분, 냄새를 차단하는 코팅막을 형성한 신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우측 도표와 같이 페트 및 알루미늄 복합 재질과 유사한 1cc 이하의 산소 투과도를 확인하였으며 수분 투과도에서는 1에서 3cc 수준의 수분 배리어성을 확보하여 내용물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 다층 합지 공정을 제거하기에 공정 비용의 절감 및 90% 이상 생분해 되는 높은 친환경성을 부여할 수 있었으며 궁극적으로는 플라스틱 및 금속 소재 사용량 감소로 탄소 배출량을 기존 다층 포장재 대비 48% 정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플라스틱 경포장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인 펄프 몰드입니다. 펄프 몰드는 플라스틱의 인젝션 몰딩과 유사하게 물에 해리된 펄프를 금형을 통해 성형 및 형태 안전성을 부여하는 방식의 제조법으로 종이의 단점인 성형성을 보완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펄프 몰드 역시 종이의 원료인 펄프와 고지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생분해성이 높은 포장 소재입니다. 사실 펄프 몰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식품 트레이나 계란판에 이미 상용화된 소재로 최근 친환경 트렌드로 인해 용도가 확장되어 연평균 6%씩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이 소재의 특성은 플라스틱 인젝션 몰딩과 비슷할 정도로 생산성이 높다는 것이고 밀도가 높지 않아서 완충재로 사용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 계란판에 사용하던 펄프 몰드는 몰드의 표면 제어 및 건조 기술의 개발로 입체 성형성이 더욱 향상되었고 깨끗한 표면 제어로 우측 적용 사례와 같이 화장품과 휴대폰 패키징과 같이 고급 패키징 소재로도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밀도가 높지 않음에도 강도가 좋아 공업용 완충재와 음식료품 및 생필품의 패키징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펄프몰드 사용을 통해 물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플라스틱 경포장을 개선하여 친환경성을 부여한 페이퍼실입니다. 페이퍼실은 플라스틱과 종이의 장점만을 살린 친환경 포장재입니다. 플라스틱은 배리어성을 부여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을 최소화하고 포장의 전반적인 내구성 향상을 위한 기능을 종이보드 사용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플라스틱과 종이로 된 부분은 분리가 용이하여 분리수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플라스틱의 최소화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80%에서 90%까지 절감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사례는 종이의 PE코팅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이컵이나 용기는 내수성과 내유성 등을 부여하기 위해서 종이에 폴리에틸렌 코팅을 합니다. 재활용 공정에서 이 폴리에틸렌 코팅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일반 재활용 공정보다 물리적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제품을 만든다면 재활용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솔재지가 개발한 제품이 친환경 컵지 테라바스로 폴리에틸렌 대신 한솔재지가 자체 개발한 수용성 코팅액을 사용해 별다른 추가 공정 없이 재활용이 용이하고 토양 메리시에는 생분해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폴리에틸렌 대체를 위해 사용된 코팅 물질은 내수성, 투습성, 성형 적성 등에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식음료 용기로 사용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외 다양한 업체에서 관련 제품을 개발했고
우측과 같이 한솔재질은 내수성을 단위 면적당 5g 이하, 수습성은 약 250g의 배리어성을 발현하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스티로폼 박스 대체 및 페트병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사례로는 마켓컬리의 얼페이퍼 챌린지가 있습니다. 얼페이퍼 챌린지는 말 그대로 택배 물류에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를 종이류로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스티로폼 박스는 종이 박스로, 비닐 파우치와 지퍼백은 종이 파우치와 종이 테이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생분해성과 재활용이 높은 종이로 바꿔 포장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해외 사례로는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파보코사의 페이퍼 바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파보코는 2019년 플라스틱이나 유리, 알루미늄 캔으로 된 병을 생분해와 재활용에 용이한 종이로 대체해보겠다는 프로젝트를 시작해 첫 프로토타입을 개발해낸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뚜껑과 수분 배리어층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종이이며, 뚜껑은 생분해 소재를, 수분 배리어층은 바이오매스 유래 소재로 제작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동원참치, 한국콜마, 롯데제과 등 다양한 식품, 화장품 업체에서도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 및 폐기물 저감을 위해 친환경 종이류 제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로 아까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간단히 저희의 새로운 도전인 목질계 나노소재, 나노셀룰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노셀룰로스는 펄프의 주성분인 셀룰로스를 10억분의 1 크기로 분해한 친환경 나노소재입니다. 일본과 유럽에서는 미래 주력 친환경 소재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한솔재지가 오랜 기간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난 2018년 국내 생산체제를 구축해서 상용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패키징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가스 및 오일 차단성을 부여한 배리어성 향상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나노셀룰로스는 우측 사례와 같이 북유럽에서 그 적용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인 핀란드 제지회사 스토라 엔소에서는 본 소재를 우유팩에 적용하여 종이팩의 강도 향상을 통한 경량화를 진행하고 있고, 팩에 미세한 공극을 막아 산소 및 오일 배리어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라 엔소는 기존의 알루미늄 필름이나 플라스틱 소재 사용량을 줄여 이산화탄소 발생을 50% 절감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대두되는 PBAT, PBS 등 생분해 플라스틱의 강도 향상을 위해 나노셀룰로스를 첨가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서 최근 한솔재지는 다양한 식음료 등 소비재 업체와 손을 맞잡고 친환경 제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한솔재지가 타사들과 진행한 MOU 협약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과 건강기능식 분야에서는 롯데제과와 함께 카카오 부산물을 재지 공정에 재활용한 친환경 카카오 판지 및 다양한 친환경 제품군 개발의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였고, 건강기능식품 업체인 HPO와는 프로테고를 활용한 친환경 연포장 패키징 제품 개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음으로 배달용기 분야에서는 국내 최대 배달앱 배민에 앞서 말씀드린 PE-free 용기인 테라바스를 공급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밀키트 업체인 마이셰프와는 밀키트에 사용되는 다양한 연경포장재를 친환경 포장재로 대체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이크아웃 커피 업체인 이디아 커피와도 매장 내 일회용품 일회용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적용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하였고, 국내 최대 화장품 업체인 아모레퍼시픽과는 친환경 용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나노셀룰로스를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원료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친환경 시대에 발맞춰서 한솔재지도 종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개발로 단순 보호 목적의 포장재를 넘어선 고기능성 친환경 패키징 소재 개발을 통해 순환경제 실현과 폐기물 절감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